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노원구에 위치한 바로 테라코아에 왔는데, 테라코아 하면 우리 바로 사연씨, 우리 슬라이씨 같은 사연씨가 요번에 고대어 대형어의 무한수어학을 도전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하는게 아니라 전문가분도 초청을 해서 정말 체계적인 무한수 어항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한수 어항을 해서 고대어를 키우는 거를 한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말고 들어가서 다양한 생물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자 들어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사연 씨 또 뵙습니다. 아, 아, 오늘 사연 씨 오늘 뭐 하시는 거죠? 아, 오늘 이제 어항을 하나 새로 세팅하려고 하는데 무한수 어항을 이제 하나 더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고 있고 이번에 네. 좀 더 크게 해서 고대어랑 이제 폴리테루스랑 이제 대형어 아로하나를 넣어서 한번 무한수 어항 한번 해볼 거예요. 아로하나요? 네, 아로하나. 아, 물론 이제 좀 작은 아로하나지만 네. 이제 계속 키울 거예요. 아 재밌겠네. 아, 온 김에 한번 보자면 와 이 뭐죠 이게 어떤 군붕어죠? 얘가 이제 오란다 애들이. 와 진짜 크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크기도 하잖아요. 네, 조금씩 더 큰 애들인데 이제 여기 이 친구들은 네. 좀 미신적이긴 한데. 이렇게 물고기들이 문 입구에 있으면 돈을 불러다 준다 해서 비비용이에요. 좋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쁜 어종들이 있어요. 이게 물고기 키울 때는 약간 이런 감성이죠. 그냥 집에 약간 인테리어 느낌도 나고 뭔가 물소리 나면 좋잖아요. 야 진짜 딱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보세요 이 식물들이 이 물고기가 먹다 남은 사료 찌꺼기 이 질산염 있죠. 그런 거를 먹어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수경재배? 이렇게 가재도 같이 키우고 이렇게 청소 물고기도 같이 기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분위기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진짜 좋아하는 우파루파 아울러트리 있네.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아. 오 뭐야 얘 눈이 색깔이 없네. 야 여기 우파루파도 막 마블이랑 막 알비노랑 막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가 있냐면 바로 와 베타가 있는데 엄청 우아하죠. 자 베타는 여러분들 한 마리씩 꼭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야 여러분들 오늘 무한소왕은 바로 삼자 사인씨 여기다 하는 건가요? 아 네 지금 이제 여기 부르님 오기 전에 냄새나지 네. 말라고 물을 잠깐 돌려놨던 상태라서 네. 이제 물을 쫙 빼고 처음부터 세팅하는 거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궁디님 무한수 어항 조언해 주시려고 같이 와주셨고요. 지금 작업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씨는 옆에서 이거 뭐예요 사연씨? 아, 요거는 제가 준비한 배양토고요. 일반 원이용 배양토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물로 이제 한번 분진을 좀 네. 잡으려고 버무려 놨고요. 이제 요거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소일을 깔아줄 거예요. 아 여기 바닥에 까는 거예요? 네. 아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내 귀에 궁디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정성이 필요하다. 이게 무한소왕은 여러분들 시스템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체계적으로 잘해야 돼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계산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밸런스는 이제 안에 있는 수초와 생물이 잡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많은 도움을 줘야지 무한소왕 좀 대형화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하나 작업하고 있습니다. 수작업. 근데 궁디님 이거 몇 센치 정도 깔아요 바닥재를? 지금 이거는 삼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수초가 달리스네리어예요. 네. 달리스네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양분을 많이 줄 필요는 없는 애들이거든요. 네. 지금 좀 깔아보면서 두께는 좀 그때 맞춰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센치인지는 아직 모르나요? 깔아봐야 합니다. 아 그리고 소일을 여기 더 깔 건가요 소일? 더 깔아야 되나요? 와 지금 10cm 넘게 깔렸어요 바닥재가. 자 이제 바닥재를 어느 정도 다 채웠기 때문에 이거 볼탑이라나요? 이걸로 이제 자동 이제 물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물을 이제 가득 채울 거예요. 이걸 어디까지 채우실 거세요? 자 물을 일단 수초를 심을 거기 때문에 자작하게 네. 소일 바로 위까지 일단 물을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발리스네리아를 네. 식재를 해줄 거예요. 와 얘네가 진짜 여러분들
정말 잘 자라는 그 수초입니다. 강한 수초이면서도 번식도 잘 되고. 아 이제 여기 있는 부상 수초도 같이 심을 건데. 네. 물배추랑 쿠쿠라타 요 종류예요. 아 이게 쿠쿠라타예요? 네. 와 얘 되게 이쁘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수경 식물도 키울 건데 제가 네. 이제 물앓이 하지 말라고 미리 갖다 놨어요. 이제 이모가 5년 동안 키운 건데 제가 만들려고 갖고 왔어요. 약간 일명 뽀려왔다. 자. 오 그냥 손으로 그냥. 야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이 고대어라고 하는 그런 대형 어종들은 이제 먹는 양도 많고 싸는 양도 많아서 확실한 거는 수초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초는 어느 정도 심었고 이제 사연 씨가 이제 우측에 아까 이모네 집에서 가져온 그 수경 식물을 심기 위해서 돌로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야 식물 저거 크고 좋다. 잘 빨아먹겠구만. 자 이제 드디어 물을 넣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분진이 하나도 안 일어나서 이거 맑게 잘 볼 수 있겠는데? 아 이게 좀 있긴 하다. 가루가 조금은 생긴. 요게 이제 저희 네. 내부 온도가 20도에서 21도이기 때문에 한 2, 3도 정도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아, 그 수증기처 설치하시는 네. 거죠? 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 안에 사이클도 맞아야 되지만 뭐 pH, 그다음에 수온 이런 것도 잘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와, 그래도 이거 처음 한 거 치고는 이 정도 분진 안 일어난 거면은 엄청 잘했네.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자 수초를 그냥 바로 옮기자고 하셔서 옮기겠습니다. 와 근데 얘 진짜 큼지막하니 귀엽네. 우와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조금 정리 좀 해야겠는데요. 아 근데 이쁘다. 아 근데 뿌리네 그냥. 아 싹 다 뿌리구나. 이거 그대로 그냥 다 옮길게요. 이것도 아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2시간 걸려가지고 이제 배양토 꽉꽉 눌러서 담고 이제 소일하고 물 채우고 수초 심고 해가지고 우리 궁디님이 대형어 무한수어왕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소형어나 네. 뭐 중형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도 하고 계시고 네. 뭐 저도 집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대형어는 뭐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아시는 사장님이 수족관에서 예. 뭐 이제 좀 어항도 좀 크게 있고 예. 기회가 좋아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배양토랑 이렇게 환기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제 소일 깔고 그리고 발리스네리아. 네네네네. 정화력이 진짜 좋은 수초인데 요게 이제 증식을 하면서 더 이제 아로하나가 성장하면서 이제 싸는 배설물들이나 이런 거를 질산염 제거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쭉 빨아서 먹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좀 수초가 많아지면 이제 pH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배양토를 다른 걸 좀 썼어요. 아, 제가 이거 궁금했어요. 배양토. 아,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게 원예용에서 피트모스라고 해가지고 pH를 5.3, 5.5 정도로 잡아주는 그런 게 섞여 있거든요. 지금 배양토.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초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pH가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네네네. 이 바닥재가 좀 잡아주지 않을까. 아,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초보 수초이면서도 질산염을 기가 막히게 빨아먹어주고 성장 속도가 빠른 이 초보 수초인 발리스네리아를 좀 많이 넣어서 처음에 이제 자리 잡기 좋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게 물배추라든지 이 부상 수초도 굉장히 여과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질산염을 먹어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pH까지 신경 써서 이제 배양토를 이렇게 쫙 생각해서 깔아주신 이런 세팅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오래 키울 수는 없어요. 대형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한 20cm, 30cm까지는 어떻게 키울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3자, 4자, 5자 계속 연달아 키우실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사연 씨가 오늘 넣을 어종입니다. 와 저기 있네. 실버 아로하나죠 저거? 네 실버 아로하나 이제 유어급이고 한 10에서 12cm 정도 돼요 사이즈는. 이야 진짜 새끼네. 이거 새끼 보기 힘든데 우선은 저거 한 마리 넣는 건가요? 지금 원래 저 친구만 넣으려고 했는데 바닥에 보시면 폴리테루스 알비노 세네갈 두 마리가 추가로 준비되어 있는데
요 친구들도 이제 같이 한번 넣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아로하나가 진짜 크면 메타급까지 커지는 대형어입니다. 지금은 꽁치 굉장히 작아요. 하하, 귀엽구만. 다음에 알비노 세네갈 폴리테루스 맞죠? 세네갈이 맞죠? 네, 알비노 세네갈 두 마리.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세팅한지 별로 안 돼서 그 물맛댐이라는 걸 꼭 해줘야 됩니다. 이제 온도 쇼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 진짜 이쁘다. 지금 애들이 다 작아서 지금은 어항에 맞게 충분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거 나중에 커가면서 또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거잖아요. 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예. 근데 나중에 몇 자 어항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무한소환 목표는 다음 목표는 4자 초광폭. 초광폭. 네. 요거는 그냥 3자항인가요? 네, 3자 일반항이에요. 아, 3, 945, 45? 네. 아니다, 945, 60. 네, 945, 60.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자 초광폭, 그 이후에는 5자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진솔하게 이 무한소항이 원활하게 잘 밸런스 있게 이 수초와 이 생물의 밸런스가 잘 맞는지랑 성장 속도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제가 필히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리얼리티하게 할 겁니다. 아,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잘 키우실 것 같고. 네. 확실한 거는 여기에 지금 세팅이 너무 잘 돼서 이 친구 잘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맛댐 되면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오우, 되게 안전하게 잘 들어왔다. 안 놀랐네. 보통 온도맛댐 물맛댐 잘 안 되면은 이 물고기 들어가면 놀라가지고 막 팍팍 튀거든요. 살짝 빼볼게요. 네. 오. 안착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네. 아, 이 폴립 애들이 가슴 전해놈이 그냥 손처럼 쓰는 게 이게 좀 매력 포인트예요. 귀여워요. 아로하나야, 너도 나와봐라. 옳차. 자,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아, 아로하나의 주된 특징인 이 촉박 수염. 오, 앞으로 쭉 내밀고 다닌다, 얘가. 자, 지금은 적응기라서 먹이는 언제 주실 거예요, 서현씨? 먹이는 일단 오늘은 주지 않고요. 네. 내 상태를 봐서 이제 먹이를 조금씩 급여를 해볼 생각이에요. 아, 우선은 우리 세 마리의 이제 고대어들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세팅한 것 같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무한소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저희 집에서 찍었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무한수나 환수항이나 처음에 음여 양분은 있는 건 분명하고, 이제 그게 유막으로 표출되면서 이제 양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심어놓은 수초라든지 이런 게 자리 잡기 전까지 그래도 일부 환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유막 부분이나, 네, 이제 수초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먹는 양도 많아지고, 아, 균형이 맞아지면서까지는 어느 정도 환수를 해줘야 된다고 뭐 이전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아,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무한소항을 처음에 하게 되면 이제 과한 영양분에 의해서 유막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무한소항이라 해서 무한수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시스템이 정착할 때까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상황을 봐면서 환수를 해주고, 나중 돼서 이제 자리가 잡히면 그때는 무한수로 해도 된다. 네네. 약간 그런 뭐 말씀이죠. 섬수만 해도 되고요. 네. 뭐 지금 수초가 발리스네리어인 이유가 이게 나중에 진짜 파뿌리처럼 막 두껍고, 네, 막 잎이 뭐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로에처럼 막 이렇게 두툼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아, 지금은 굉장히 얕지만. 네, 지금은 좀 뭐 지금 이 상태도 좀 나쁜 상태는 아닌데. 네네. 사실 이 정도 양분이나 아니면 이제 키우게 되면 거의 뭐 알로에급으로 이제 단이라 그러잖아요. 파 한 단 뭐 그런 급으로 이제 줄기가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사료뿐만 아니라 적당한 생모기를 줘도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깨지는 단계가 오기도 합니다. 아, 진짜. 아,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찬반 논란이 좀 많던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느낀 거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무한소항을 집에서 작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플래티가 번식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무한수 어항이 시스템적으로 잘만 밸런스 잘 맞춘다면 개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점이고, 이 아로하나도 여기에서 적응만 잘할 수 있게 사료랑 이 수초랑 생물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어항이고, 우리 사연 씨가 내일이든 내일모레든 먹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저한테 또 보내주실 건데 잘 먹고 잘 적응하는지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 네, 제보해 주시면 네. 상황 설명과 함께 멘트를 섞어서 이제 네. 내일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괜찮네. 먹으려고 그러네. 와, 어떻게 세팅하자마자 먹냐?